이거는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. 박스에 넣어놓은 거 꺼내보면서 이때 아니면 영상 또 기록 못하니까 잠깐 담아볼게요. 화분이에요, 제가 만든 거. 화분이 커요. 손바닥 일반 다육이 하나는 심는 그런 화분은 아니고 좀 크니까 일반 화초나 모둠 소복하게 해놓으면 입을 것 같네요. 안에 막 들뜨고 난리네. 저 내가 기억하는데요, 귀찮아가지고 대충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역시나 가생이가 그냥 안에만큼이 갔고요. 바닥은 또 괜찮아요, 희한하게. 얘는 타원형인데 얘도 커요. 안에 이게 화분이고 뭐 갸름하네요.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. 이쁘긴 얘가 이쁜데 안에가 그냥 저렇게 생겨버렸네. 제가 왕관분이라고 이름 지어주었습니다. 안에 보이죠? 안에 흙 마무리를 제가 꼼꼼히 안에서 들뜬 거예요. 보이죠? 바깥에는 또 괜찮아요, 희한하게. 그리고 저기 조금 보이죠? 반짝이 저거는 금 같네요. 금이 아니라 접착 잘 못한 거야. 생겼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인데 보니까 얘가 이쁘네요. 얘가 묵직하니 얘가 왕관분인데 얘도 얘는 이쁩니다. 제가 봐도 잘 나왔네요.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네요. 중분 정도? 얘가 큰데 얘도 바닥에 보이죠? 저기 쬐끔 얘도 커요. 깊고 여기 제가 그 당시에는 좀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다육이분이라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작게 만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큼직큼직하게 일반 화초들 많이 키웠으니까 키우려고 심으려고 보이십니까? 금도 가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. 커서 그냥 한 손으로 하려니까 떨려가지고. 손잡이를 특이하게 했네, 꼬았네. 머리를 저래 땄네요, 손잡이를. 따서 이렇게 했네요. 손잡이를. 딴 거는 없는데.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.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제가 만들었지만 예쁩니다요. 마음에 안든건 마음에 안든 거고, 또 이쁜 건또 이쁜 거. 이쁜 거고, 뭐 그렇네요. 늘상 하는 거지만. 다 큼직큼직해서 뭘 심어야 되지? 감사합니다. 기회 되면 한번 심든가 해서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? 감사합니다.